이게 뭘로 바뀌어야 돼? 이거 지금 what이면 선포관대도 되고 뭐도 돼요? 의문사도 되죠. 선포관대든 의문사든 왼쪽 오른쪽 어떻게 하는 건 똑같아. 둘다 미완성인 것은 똑같거든요. 맞죠? 맞나요? 그렇다면 이거는 왼쪽 봐. 미완성이지. 왜? 선생님이 얘기할 때 비동사 같은 경우는 이게 완성 문장일 때는 뭐 해야 돼? 있다란 말이거든. 근데 만일에 완성 문장이었을 때 있다. 이게 비동사 이런 식으로 쓰이잖아요. 있다가 아니면 뭐야? 였다. 즉 과거 비동사의 그 보호가 필요한 이형식이라는 거야. 그럼 이형식일 경우 뭐가 있어야 돼?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가 지금 안 보인다. 그럼 뭐야? 미완성이죠. 오른쪽 볼까요? He could always pick the best place to camp. 뭐야? 뭐야? 그는 여기까지가 동사구죠. 선생님 동사구라는 게 뭐야? 동사무는 게 아니라 조동사가 합해질 경우 많잖아. 그게 동사구인 거야. 알겠니? 자, go와 can go의 차이가 뭐야? 동사 하나만 나올 때 이게 동사고, 얘는 동사구인 거야. 왜? 단어 하나 더 있으니까. 그 왜를 둘을 엮여줘야 돼. 조동사가 온 이유가 뭐니? 애초에 go 때문에 왔잖아. 그러면 얘가 악세사리잖아. 그러면 네가 어디 집에 놀러 갈 때, 네 몸만과 악세사리 같이 가. 악세사리 같이 가잖아요. 그럼 너라는 사람을 규정할 때, 그거만 해, 악세사리를 포함한 너를 얘기해. 악세사리가 포함한 너를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고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픽이 타동사잖아요. 뒤에 뭐나요? 목적어 나왔죠. 캠프는 뭐야? 이거 완전 자동사야. 그럼 이게 뭐가 되니? 완성절이 와버렸잖아. 그게 뭐가 안 돼? 선포관대가 안 된다. 그러면 대안이 뭐니? Alternative. 대시죠. 명의 대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명의 대시다. 왜? 명의 대에서 왼쪽이 뭐니? 왼쪽이 미완성이죠. 오른쪽이 뭐야? 완성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은요. 또 필요한 부분 뭡니까? 여기 보면 남자인데 이야기 스토리상 어떻게? 여기 보세요. 또 다른 이야기는 한 남자에 관한 것이다. 끝이지. 근데 그 남자 어떻게? 쫓아 쫓음을 받아. 선생님이 생각했지, 했지. 자, taste가 뭐야? 타동사지. 그럼 얘가 PP가 됐다면 뒤에 명사가 오면 안 되죠. 안 왔으니까 된 거야. 그럼 수동태인 거야. 만일에 여기다가 chasing이었으면 얘가 틀렸겠지. 왜 틀렸어요? 명사가 안 보이잖아. 알겠니? 그왜이 원칙 중요하냐면 네가 너희들이 영작을 할때 어떻게 해? 영작을 할때 이런 원작들이 하나 다다 집어넣어야 영작 실수를 하지 않게 되거든. 302번은요. 뭐야? 몇 번이 틀린 거 뭐야, 그다? 자, 이거는 하나씩 보면요. because 다음에는 절이 오는 거고, because of는 구가 오죠. forced logging 주어 동사 왔죠.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이거 비동사 왔잖아요. 이런 걸 고르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럼 답은 어떻게? 1번 아니면 2번이죠. 맞나요? 아니죠. 왜? 항상 의심을 해봐야 돼. 얘가 본동사인지? 그쵸? 맞나요? 왜? 여기 보면 forced logging 나오잖아. forced logging 뭐야? logging이 벌목이잖아. 벌목이라는 행위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면 얘가 얘 동사가 안 되잖아. 이제 왔겠지. 앞으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오랑우탄이 문장에 주어져. 얘는 뭐야? 여기까지 뭐니? 수식의 증거. 주격관계 대명사. 이거 눈에 보이는 게 재밌어야 돼, 사실은. 자, 뭐야? 그들의 집을 잃었어. 뭐 때문에? 벌목 때문에. 벌목 때문에 집을 잃었던 오랑우탄 늘어내죠. 그럼 어떻게? 얘는 얘가 아닌 거지. 얘밖에 안 되는 거지. 이해 안 됩니까? 얘가 오려면 이게 주어지? 그럼 동사 이제 와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안 왔잖아. 그럼 얘가 주어가 아니란 거지. 얘가 동사 아니란 거야. 그럼 뭐야? 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지금 이제가 와야 될 거잖아. 얘가 만약에 because라면 주어니까 동사가 나면 그러면 뭐가 답이 안 된다는 얘는 거야. 그럼 이거지. 그럼 여기서 끊어야지.
벌목 때문에 그들의 집을 잃은 오랑우탄들은.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서 앞으로 가는 해석법이 이런 데는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럼 실제 주는 이 문장의 실제 주는 예제, 동사를 대제. 이게 수일치죠? expanded 넣었기 때문에 이거 현재 완료잖아. has나 have 오고 pp 올수 있잖아, 맞죠? 그럼 주어가 많이. A report says that 빠지죠, 이렇게. 명의대 빠지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가야 돼요. The illegal trading, 뭐야, 불법, 뭐야, 무역. In young orangutans. 어린 새끼 오랑우탄의 불법 무역. For private use and safari parks. 누구를 위한? 개인 사설 동물원이나 사파리 공원을 위한 어린 오랑우탄의 불법 무역이죠. 이게 주어잖아. 나머지 다 뭡니까? 전치사구, 전치사구 다 수식해 주는 거죠. 선생님이 동사 찾기는 게 주어 동사 찾기 이렇게 중요해. 그 뭐야? 이게 단수지. 이게 가지. 이게 그렇게 어렵나? 안 보여?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잔가지 치기를 잘해야 돼. 뭐라고? 잔가지 치기. 그거 꼭 명심해. 잔가지 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진짜 수면에 드러나는 주어와 진짜 수면에 드러나는 동사를 잘 구분하는 거야. 잔가지 치기. 이게 안 되면 답이 없어. 문법은 찍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문법은 다 맞추는 거야. 학교 문법이든 수능 문법이든 일단은 문법은 맞추고 들어가야 자신감 생겨. 문법이 틀리기 시작하면 내가 그때 말한 1등급은 문법조차 틀린 친구 1등급 될 리가 없어요. 문법을 틀린 친구는 2등급도 와리가리 할 정도야. 그럼 반대로 문법은 다 맞추는 친구는 웬만해선 선생님 경험을 문법 맞추는데 80점 밑은 내가 나는 본 적이 없다. 단 3월, 6월, 9월, 10월 똑같이 이렇게 11월까지 문법을 한 번도 안 틀린 친구. 그러니까 문법을 안 틀린 게 중요해. 그런데 그 문법이나 그렇게 어렵냐? 학생들이 영어 문법 어렵다 하죠. 광범위하게 보면 주어 동사 찾기거든.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지금 이것도 주어 동사 문제고 주어 동사 문제죠. 사실상. C는요. 자, 이건 형용사지. 이런 말 부사지 않습니까? make는요 오형식 동사야.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로 형용사가 온다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설상가상을 영어로 뭐라 그래? 이거 설상가상이라는 그런 그 사자성어에 해당되는 영어입니다. 읽어볼까요? To make matter worse. 이 matter가 사안 문제요. 그 사안이나 문제를 더 뭐하게, 더 심하게 만들어, 더안 좋게 만들려면 이게 설상가상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이런 거 보면 아 이거 형용사네. 그럼 뭐 이거 그냥 이런 걸또 응용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애들이 왜 잘하냐면. 영어는 쓰임이 똑같아. 원어민들이 수백, 수만 년, 수백 년 동안 써왔던 그 영어를 다른 영어, 그러니까 A라는 영어 표현이 있으면 B라는 영어 표현을 쓸 때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A라는 영어 표현을 미국 애들 많이 써. 그러니까, 초이스가 아주 줄어드는 거지. 딱 보면 원어민들 아이들한테 이게 시리얼 수밖에 안 되죠. 왜? To make water mess. My mom made my dinner good. 이렇게 한다지. My mom made my dinner better. 이렇게 영어 회화를 쓰잖아. 그럼 얘는 말이 안 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 어떤 답을 고르진 않아. 2번과 4번은 그러지 않지.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했다, 국제고등학교든 뭐 김해외고든 항상 영어를 많이 접한 아이들이 눈에 다잘 보이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런 문법은 안 틀려요. 많이 안 접한 학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틀리게 되죠. 자, 그다음 몇 번? 정답이 뭐죠? 자, but just as they are ready to drink. 자, 이거 뭡니까? 접속사죠. 이게 주어고 동사잖아요. 그럼 이거 뭐야? 무슨 절이야? 접속사가 있으면 이거 종속절이죠. 이거 너무나 간단한 원칙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 뭐 해야 돼? 주절이 돼. 주절이 뭐니? 쉽게 말해 주어 더하기 동사잖아. 이게 보어가 올 수도 있고 목적어 올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올 수도 있죠. 그게 아마 상황에 따라 다르죠. 동사가 어떤 형식인지에 따라. 이거 명사, 이거 현재 분사, 이거 명사, 이게 네, 이거 보세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주절에 주어는 있고, 이거 주어라 칩시다. 명사니까. 동사 어디 있어? 어떤지 아직도 몰라요. 현재 분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선생님, I'm eating 때 eating 동사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럼 동사 어디 있어요? 얘죠. 얘는 뭐예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동사 아닌가요? 준동사. 준동사 뭐니? to 부정사를 포함한 부정사. 동명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얘네도 동사 아니에요? 아니야. 동사 아니야. 동사 아닙니다. 아, 선생님, 이거 뭐예요? She has eaten 김치. 아니, 목적어잖아요. 그럼 이거 동사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얘기했잖아. 준동사도 동사의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 동사라고 한게 아니란 말이다. 동사의 기능을 한다. 왜? 원래 얘가 다 뭐였니? 원래 다 it라는 동사는 다 뭐야? 동사로 쓰이잖아,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뭐가 아니야? 동사가 아닙니다. 그럼 동사는 뭐야? 선생님 이걸 합해서 동사구라고 그러죠. 얘를 통째로 쳐야 돼요. 한꺼번에 세트로. 이때까지 몰랐어요. 가르쳐 준 거를 수천 번 가르쳐 줬지만 학생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럼 언제 귀담아 들어? 영어 시험 아주 피똥 싸고 나서 이제 정신 차려 보니 내가 여기까지 와 버렸네. 그러는 거야. 다행히 기회는 있어요. 지금부터요. 저 동사 아닙니다. 영어에서는 지금 뭐라 그래? semi verb. 준동사. semi verbs cannot be used as the matrix verb. 저 주동사로 쓰일 수 없어요. 이해됩니까? 동사도 동사 아니다. 동사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문장이 아닌 거예요. 그냥 현재 분사가 명사를 수식해진 끝. 휘슬을 부는 트레이너. 어쨌다고 걔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어쨌다고 마무리가 안된 거예요. 이해합니까? 대묻지 마세요. 다음에 이거 또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의미역, 너희들한테 너무 고급진 걸 가르쳤다고 생각은 하지만 의미역 얘기한 거야. 만일에 똑같이 얘도 지금 동사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아이고. 얘도 동사 있어 없어? 왜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하이어가 뭐니? 동사 원형으로 고용하다지. 지난주에 그 트레이너가 고용을 한 거야, 고용이 된 거야? 이거는 그 동사가 아닌 거야. PP인 거야, PP. 이거는 그냥 명사군 거야.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맥락을 통해 글의 흐름과 글의 전체 내용 맥락 컨텍스트를 통해 이 명사 트레이너가 이 하이어라는 동사의 원형을 할 만한 놈인가? 그러지 못할 놈인가를 의미역을 구분하라 그랬잖아.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얘가 뭐가 아닌 걸 아냐? 동사가 아닌 거죠. 단, 이 트레이너가 또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고용할 만한 맥락이었다. 그럴 만한 내용이었다. 독해를 해보니 얘도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다라면 그건 또 이야기가 달라져. 그러나 기본적으로 트레이너는 그 업체에 의해서 고용이 된 거지. 그래서 이거는 동사가 아니다. 과거 분사. PP. 그럼 어떻게? Who was? 주관대와 비동사가 빠져있다는 그 논리로 도달을 해야 돼, 여기. 여기 왜 이리 됐냐?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럼 뭐가 빠졌냐? 주관대와 비동사가 빠졌다는 걸 돼야 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혼자 집에서 중얼대야 돼, 미친 듯이. 내가 내 스스로를 가르치듯이, 알 때까지. 그러지 않고, 그 다음날 돼버리고, 그 다음날 돼버리니까, 여러분 말로 내 문법 실력이 고 모양, 고 꼴이다. 선생님은 수백 개를 가르쳐 주는데, 내가 귀담아 듣지 않는 거,
내가 집에서 연습하지 않는 거 이제는 그거 좀 버려야 돼. 방학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2학기가 눈앞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말해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본문 암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친구가 미래가 바뀐다. 걱정이 된다면 본문 암기를 빨리빨리 해놔. 이거 어제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과 일반 관계 대명사 주격이죠. 자, 선생님 말했죠. 기억납니까? 우리가 관계 대명사 후가 나오든지 위치가 나올 때 뭐라 그랬어? 따라해봐. 아예 주어가 없다. 아예 흔적조차 없어야 돼. 아예 뭐가 없어야 돼? 흔적조차 목적 없어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 따라 얘기해봐. 명사스러운 것이 없어야 된다. 이거 지금 이것이 공개 자료를 올릴 건데 명사스러운 것이 전혀 없어야 돼. 흔적조차 명사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야? 명사스러운 놈이 나왔어. Has centered on. 자, centered on 뭐뭐에 중심을 두다죠? 동사구가 나왔어. 그 동사구의 목적어인 하품하는 친구 나왔죠, 이거. Study of business history. 뭐야? 이런 경영의 역사, 사업의 역사의 연구에 집중했다. 그쵸? 완성됐죠? 그럼 뭐야? 내가 말했지. 명사스러운 놈이 아예 없어야 관계대명사가 나온다고. 주격과 목적격은 그래요. 근데 이거 뭐 있어? 뭔가 깨엄쩍게 일은 비즈니스 역사 연구에 집중되었다. 맞죠? 콤마까지만 보면 된다고. 왜 선생님? 콤마 다음부터는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 수 있죠. 여기까지는 볼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콤마는. 혹시 연결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문법 문제 풀 때는 이 콤마 앞에까지만 보면 돼. 그럼 주격 관계되면서 안 돼요, 이게. 그럼 왜? 소유격이지.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검산을 하라고 그랬잖아. 무슨 산? 수학의 검산처럼. 얘를 뭐라고 그래서 apostrophe s로 바꾸면 여기 있는 이것과 연결하면 된다고 그러죠. 자, 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는 관계대명사 학교 선생님 설명 못해요. 선생님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거야. 요렇게 한 거야. 그럼 어떻게? 얘는 배제하고 읽어볼까? 한 경제 역사가의 연구는 비즈니스 역사의 연구에 집중되었다. 말이 되죠? 그럼 이걸 말 소유격 관계대명사임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 알겠나? 이렇게 주관대나 목관대라고 되려면 아예 얘가 없어야 돼. 뭐 없어야 돼? 얘가 없으면 뭐야? 얘가 없으면 어떡해? 둘다 답이 안 되는 거지. 선행사가 누구니? 사람 선행사야. 둘다안 되는 거야. 모아야 돼. 후. 그래,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 학교 선생님 문제를 잘못 만드는 거야. 수능이면 소송이 받겠죠. 더럽게만 해놨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 뭐가 있어? 이게 있어. 이거를 동사로 해석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왜안 돼? 여기 has pp가 떡하니 있죠? 얘가 동사구입니다. 실력 있는 친구 되어보세요. 얘는 죽도록 공부해놓고 이렇게 실수하면 이게 명사야. 주어스럽다고. 이해돼요? 그럼 또다 완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직도 완성, 미완성 잘 못하겠어요. 연습이 부족한 거야. 공부가 부족하고 더 많이 안본 거야. 보면 볼수록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분사 앞이죠. Haven't had 수일치죠. Big business 뭡니까? 뭐큰 사업의 그의 연구들. 이 무엇에 할 때는 이런 상황의 오브가 뭐야? 뭐뭇에 대한 관한이라고 해석하라 그랬죠. Big business에 관한 그의 연구들. S 붙였네요. 뭐야? 수일치. 그렇죠? 그럼 뭐야? 아니고요. 1번, 3번. 그의 연구는 의도 국제적으로 자 연구가 인정해 인정받아 현재 완료 수동태죠. 연구가 인정해 인정을 받아 그러면 뭐야? 이룰 수가 없잖아. 그리고 아까 말했지, recognizing이었으면 어떻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 무조건. 선생님 왜 그래요? 자 읽어보세요. I recognized you. 뭔 말이니? 세상 간단한 문장이지. 사전에 찾아봐.
그때 많이 보셨잖아. recognize라는 동사는 제1 정의로 타동사야.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 미국 원어민 5세 아이에게 Mom, I recognize you. How did you know I was? That was me. Mom, I recognize you. How? Because of your outfit. 엄마, 옷 때문에. 5세 아이가 I recognized you, mommy. 쓰죠? 그럼 5세 아이가 영어 뭐 완성된다 그랬죠? 5세 영어 원어민 아이가 말해줍니다. I, 주어, recognize you. recognize라는 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현재 분사 나온 데 없다. 얘가 틀린 거야. PP인데 명사가 나온다? 그게 틀린 거야. recognize가 PP를 쓰면 명사 쓰면 안 돼. 누가 증명해줘? 미국 5세 원어민 아이가. 이해돼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차곡차곡 쌓여가야 돼. 미안하지만 혹시 재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쌓여야 재수 때 영어는 공부 안 해도 돼. 정점에 이를 때까지 고3 때까지 이걸 차곡차곡 쌓아가야 돼요. 어렵지 않아. 그럼 뭐야? 그의 작품은 인정이 인정받아. 의미역. 인정할 만한 능력이 없죠. 지가 사람이 하는 것도 인정해요. 이렇게만 의미역만 따져봐도 풀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이게 수동태 할 때. 이해됩니까? 사실은 수학처럼 문법이 참 재밌는데 선생님은 수학을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거든. 영어는 개극혐. Worst of the worst 과목이었거든요. 왜냐면 수학은 답이 딱 떨어진대. 영어는 영원히 아무 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수학은 언어 같은데 수학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수학은 거짓말을 안 보태고 선생님이 대학 시험지 돼가지고 내가 꼭 노트를 총 다섯 권 들어간대. 역사 노트 하나,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노트 하나, 그 다음에 수학 노트 5단 노트 3권. 그게 완전 5단 노트 완전 나는 5단 노트 성애자였어. 완전 그것만 봐서. 그래서 수학을 1등급이었던 거야. 인문계인데 수학을 너무 좋아했거든. 영어는 진짜 개극혐. 진짜 싫었어. 짜증 만땅. 50점을 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지나 보면 수학도 영어도 비슷한 공통 부분, 문법에 한해서는 원칙만 되돌아오면 다 풀리더라. 그걸 여러분이 그만큼 도달하지 못해서 그렇죠. 자, because of는 뭐 해야 돼요? 명사화해야 되지. 맞죠? 끝. 심플이 뭡니까? 부사죠? 부사하면 답이 안 될 수 있나? 뭐 괜찮잖아요. 너는 너의 뇌의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어. 완성됐죠? 그렇죠? 완성된다는 부사는 문제 없잖아. simply by walking 뭐야? by ing니까 뭐뭐 함으로써잖아. 그렇죠? 예,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the idea that visiting green spaces like parks 이까지 뭐야? reduce stress죠. 여기까지 주어죠. 왜 그래요? 이게 만약 주어라면 이거 동사에서 붙여줘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왜냐면 이 that은 동격 that이잖아. 동격 that, the idea. 항상 이렇게 해봐. The idea that. The idea that. 항상 이거잖아요. 어떤 생각? Visiting green spaces 이런 녹색 공간을 방문한다는 것 동명사 주어. 그죠? 그 녹색 공간에 대한 수식 있죠. 공원과 같은 여기까지 주어요. Reduces죠. 왜? 동명사 주어가 지금 뭐야? 단수잖아. 그 다음은 3번이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까? 동명사 주어가 단수입니다. 이거 많이 얘기했죠. Those who. 황금이가 맨날 발표했는데 불특정한 다수의 특정한 행위 관계대명사 주격이라고 했죠. 이건 답이 안, 이게 답일 가능성이 거의 극히 드뭅니다. 얘네들은. 이 두가 뭡니까? 대동사.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일반 동사 뭐예요? 아무래도 연구원들이 오랫동안 이건 부사입니다. 주장해왔다. 뭐라고? Green spaces가 어떤 calming effect, 진정 효과가 있다. 근데 분사 구문이죠. 그렇죠? 자, 주어 나옵니다. 동사 나오면 목적 나오죠. 그 ing 마요. 콤마 ing를. 분사 구문이죠. 그럼 뭐 하면서? 뭐야? 바쁘고? 바쁜 뭐 도시의 거리가 그러한 것보다 덜 집중을 요구하는 거죠. 알겠나? 그럼 여기 두가 뭐를 대신하는 거야? 바쁜 도시의 거리가 그러한 것보다 덜 집중을 요구한다. 어디가? 녹색 공간이. 그렇죠?
이거죠. 집중을 덜려고 하죠. 그런 글은. 그 다음에 몇 번? 100? 300? 312번. 자, 답이 뭐예요? 5번. 자, encouraging이죠? 맞죠? 맞나요? 그럼 얘는 최소 뭐가 아니야? 절제 문장동사 아니란 말이거든. 근데 반면에 문장동사를 찾아버리면 이게 답이죠. 이해가 되니? 얘가 문장동사 아닌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여성이? 아니, 그렇게 보면 맞지. 오늘 가르쳐 준걸 바탕으로. 이 문장동사 1, 2가 없다는 이유가 뭐야? 얘가 문장동사 절대 아니라는 이유가 뭐야? 다른 사람에게 봐. 현재 분사는 문장동사 아니라 했잖아. 벌써 여러분 지금 까먹어 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반복이 필요한 이유가. 예, 문장동사 아닙니다, 현재 분사는. 아까 뭐라 그랬어? 분사는 지 혼자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 현재 분사가 문장이 되려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행형으로 해서 비동사를 엮어야 세트로 뭐라 그랬어?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업할 때잘 들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has encouraged라면 어떻게? PP 과거 분사가 아니라고 했지. 단독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세트로 가라 해야 돼. VP 과거분 이거 뭐 동사구 알겠나? 그러니까 단독으로 얘는 뭐가 아닌 거야? 문장 동사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뭐그 말이 무슨 말이야? 문장 동사가 따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안 보인다? 그러면 답이 이거죠. 왜? 얘가 문장 동사여야 되거든. 다시 말합니다. 이거 현재 분사는 문장 동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 그럼 이거 딱 보고 뭘 찾아야 돼? 문장동사 빨리 찾아야 되지. 근데 그게 안 보여? 그럼 얘가 답이야. 왜? 얘가 문장동사 이어야 되거든. 그럼 뭘 찾는 게 빨라? 주어로 가야 돼. 왜? 의미역을 찾아봐야 되거든. 자, 만일에 한 아이가 have difficult, 뭐뭐에 어려움이 있지. 어디 어려움이 있어? 스포츠, 팀 스포츠 어려움이 있죠. 있다라면 어떻게? 이게 접속사, 이거 종속절이죠. 그러면 encouraging 하면 동명사 될수 있겠죠? 동명사 주어 가능합니다. 동명사 주어라도 뭐가 있어야 돼? 동명사 주어면 되게 무슨 동사가 나와? 단수 동사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있어 없어? 그에게 take up activity 활동을 취해라. 어떤 서치해들 뭐야? 뭐뭐 같은 거. 일단 근데 열거에만 쓰잖아. 조깅 동명사, 사이클링 다 뭐야? 이 서치해서 엮은 거잖아. 이러이러한 것과 같은 활동들을 말하고 해보라고 그에게 격려하는 것. 뭐가 안 보여? 동사가 없죠? 조깅, 사이클링, 뭐야, 근력 강화 운동, 수영과 같은 하나의 활동들을 해보라고 그에게 격려하는 것. 뭐가 문제니? 동사가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해결책은? 그럼 동사를 어떻게 만들어 이래 가지고 문장이 되려면 이게 지금 종속절인 건 알겠지? if가 있으니까 그럼 뭐 얘를 뭐로 만들어야 돼? 주절은 뭐가 뭐로 됐어요? 주어 동사 얘를 뭐 하면 돼? 이거 수능에 출제됐어. 이거 비슷한 2년 전에 수능 어법에 나왔어. 아까 말했잖아.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고1법이나 고3법이나 매번 똑같아. 구조가 조금 달라지고 단어가 좀 어려워 보이는 뿐이야. 문장의 길이가 좀 길다는 것 빼고 원리는 똑같아. 뭐 해야 돼? 이거 명령문을 바꿔야지. 왜요? 명령문은 앞에 뭐가 있는 거야? 주어 유가 없지만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영어에 어떻게 go 하면 문장 완성되잖아요. 왜요? 유가 빠져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 go는 완전 자동사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고 하면 문장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위로 빼버리면 답이 뭐야? 고. 이거 완벽한 문장이죠. 이거 뭐야?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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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뭐야? 명령문이잖아. 명령문은 동사 원형 모으면 문장 완성된 거야. 그래서 뭐로 바꾸는 거야? 동사 원형을 바꿔야 돼. 이런 것들이, 아, 실력이 늘어나는 거야. 오케이?
신기하지 않니?